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윤석열 퇴진 촛불 청년 자봉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 자봉단 오스틴이라고 합니다. 저는 5년 전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 때 처음으로 촛불을 들었던 촛불 청년입니다. 그때 들었던 피켓을 5년 만에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지요? 여기 5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저와 같이 박근혜 탄핵을 외쳤던 촛불 시민 여러분 계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는 서로 볼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또 다시 보게 됐습니다. 5년 전에 우리의 촛불이 박근혜 탄핵을 이뤄낸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의 촛불이 윤석열 퇴진을 이뤄낼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잠시 저희 자봉단에서 안내 말씀 몇 가지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 중에 촛불 집회에 같이 나갈 사람이 없어서 집에서 저렇게 혼자 유튜브로 이 집회를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 청년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촛불 집회에 같이 나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혼자 나가기 뻘쭘해서 집회에 나가기를 주저하는 청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집회를 집에서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청년 여러분, 저기 계시지요? 주저하지 말고 나오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옷 따뜻하게 챙겨 입고 시청역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촛불 집회에 혼자 나오는 청년분들을 위해서 나 혼자 촛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디어 좋죠. 자, 촛불 집회에 혼자 참석하는 혼청년 여러분, 촛불 집회에 처음 참석하는 촌린이 여러분, 카카오톡 나 혼자 촛불방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봉단에서는 매주 집회 시작 2시간 전에 따릉이를 타고 촛불 집회를 홍보하는 따릉이 홍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회에 나오시는 분 중에 따릉이나 자전거를 타고 집회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 집회 한두 시간 전에 저희 따릉이 촛불 홍보단과 함께 청계천 자전거도로를 함께 누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집회를 위해 매주 고생해 주시는 우리 자봉단 여러분께 큰 격려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